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저자 장우석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저자라고 하니까 좀 작가라고 해드릴까? 익숙해집니다. 네, 미국 주식의 저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교보문고 기준으로 경제경영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네, 장우석 그렇습니다. 본부장. 네. 어떻게 참 시험 봅니까 우리 그거? 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까? 예, 월요일 날. 네. 제출했죠. 이번에 장학금 좀 많이 주십시다. 장학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어제 한 1분만 시간 주시면 예. 다른 얘기 좀 할 건데 어제 이제 본의 아니게 2프로께서 예. 제가 요즘에 한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가 한 10일 됩니다. 차를 어쩌다 그렇게 박살을 내 차가 박살나는 바람에 예. 예, 앞으로 한 일주일 더. 차 한 대 사드릴까? 아니 뭐 네. 야, 아니 뭐 내는 뭐야. 네, 그랬는데 솔직히 네. 이제 그때 차가 딱 사고 난 다음에 네. 보통 짧잖아요 시간이. 그렇지. 짧은데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오가지 않습니까? 찰나. 네. 네, 가족도 생각나고 막 이게 꿈이겠지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생각이 뭐였냐면 네. 사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과거에 이런 법규 때문에 미국 주식 이렇게 적용받는다라든지 네. 그런 약간의 지금 현재 상황과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하거든요. 네. 우리 김프로님 아시겠지만 리딩이 최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그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잘못되면 앞으로 그런 얘기 누가 하지? 진짜로. 진짜로? 네, 그 진짜로. 순간에? 네. 진짜.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그 아무도 기담아 듣지 않지만 미국 주식을 왜 국내에서 꼭 해야 돼? 어떤 법규가 있는 거야? 어떤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얘기한다 그러면 네. 저는 솔직히 다 놓고 얘기하지만 저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까는 걸 제가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해외 쪽은 그게 아니고 당신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럼 가서 하고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면서 들은 얘기로 치면 이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하고 나서요 점수가 좋은 분들을 몇 명 추려갖고 제가 여름 정도에 단기적으로 제가 해외 주식 전문 양성을 좀 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어차피 또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거고 좀 제대로 좀 배워갖고 제2제3의 네. 장우석을 만들겠다. 커피 페이스 해갖고 진짜 그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김프로님께서 네. 주최 측에서 좀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저 제주도에 있는 우리 사경인회 계사한테 네. 장소 물색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점수를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최소한 이번 감옥에서 한 80점 맞아야지 좀 이렇게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60점, 60점. 야, 60점, 60점이 커트라인입니까? 뭐 그게 평균. 그러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최저. 장학금 많이 주십시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익숙해져야 해야 되니까. 예, 네, 되면 하면 될 거고요. 예,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최근까지 한 명 키웠다가 그런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네. 좋은 급여의 조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증권사로 가버렸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있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 한번 어쨌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한국 주식 염불리한테 많이 밀려요. 아시죠? 한 네? 지금 한 10번 이상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쏟아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3월 소매 판매가 2월에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 원래 예상치는 5%대였는데 실제 10%가 나와주면서 네. 굉장히 이제 소비가 활발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는 60만 건 후반, 70만 건 예상했는데 지금 실업수당이 50만 건대까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고용지표 좋았고
소비에 대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네. 적어도 오늘은 내려가는 일 없을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정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요. 어제장 한번 보실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갔던 종목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붉은색입니다. 네. 빠지는 모습 보였다. 근데 빠졌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약간 쉬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만큼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선물상에서 나오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 대부분 다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독 좀 참고적으로 볼 게 있다 그러면 테슬라라든지 페이팔, 스퀘어 같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거래로 이렇게 받아들인 기업들이 어제 코인베이스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 코인베이스 쪽으로 약간의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급히 팔고 코인베이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예. 다시 얘기하지만 빅테크에 대한 하락은 잠깐 쉬어가는 정도였다. 그다음에 오늘 다 대부분 다 회복할 거로 보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계적으로 항상 뭐 테크가 빠지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업종별로 보게 되면 IT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IT, 헬스케어, 이미소비재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함된 업종이 빠졌고요. 그나마 하나 올라간 게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올라 시장 실적이 좋았어요. 네, 좋았으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정리해 왔는데 어제 JP모건 체이스 예상치는 3.10인데 실제 4.50이 나왔고요. 서프라이즈네요. 예, 골드만삭스는 10.2인데 18.60이 나왔습니다. 우와. 거의 2배 이상 EPS가 잘 나오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2.3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웰스파고도 역시 0.70 대비해서 1.05 나오면서 5.5%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실제 올해 은행주는 뭐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없다. 우리 개인들은 금융주를 극히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고 또 상위 50개 종목에 보게도 해외 주식이에요. 금융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많이 보유하지 않지만 올해는 정말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네.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 매수하면 어떻겠냐 물어보시는 게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이 끝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 금융주에 대한 자사주의 매입과 배당을 막 묶어놨잖아요. 풀리죠? 근데 예, 그게 풀립니다. 네. 풀리면서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할 걸로 보이기 예. 때문에 한번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기업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립니다. 네. 뱅커 아메리카 0.62 쭉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나오고요. 옆에 있는 게 일단은 그 전년 동기 대비 EPS 보여주면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전망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비트입니다. 다 비트니까 다 잘 나온다고 보는 거죠, 전망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면, 아, 다 잘 나오는 게 뭐냐, 이거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주까지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델타항공이 지금 마이너스 2.75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가 실적이 나와버리면, 이게 바닥이겠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커질 것 같아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뭐 크게 무리 없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메리칸 아웃피터스라고 하는 그 우리 김프로님 아실 것 같아요. 알죠. 브랜드. 비교적 네. 비싸지 않은. 네, 비싸지 않은 청소년들 브랜드입니다. 많이 입는 옷이죠. 네, 그런데 10대들이 많이 입는 옷이고요. 네.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한다는 전망이 갑자기 우와. 나오면서 주가 안쪽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매출이죠. 이거는 주가가 지금 전 팬데믹 이전 회복이 아니고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봤더니 청바지, 레깅스 역시 레깅스가 잘 팔려야지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네. 에어리라고 하는 여성 속옷이 많이 팔리면서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내후년에는 에어리 매출만 연도 한 20억 달러 판매가 가능하다. 제가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난리도만요. 에어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 에어리라는 게 그 어떤 스타일의 옷이에요? 서브 브랜드인데요. 예, 네, 속옷 관련해서. 아. 뭐 레깅스부터 그다음에 네. 스포츠 브라 이런 것도 판매한 건데 그 해당 쇼핑몰이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 집에 계시면서 주로 이제 편한 거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입은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니까요. 요 브랜드에 대한 매출 증가가 이 기업의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10대들이 유난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단 이 메이크를 못 봐갖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젊은 분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10대가 좋아하는 게 뭐 나이키도 있고
아베크롬비 앤 피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어번 아웃피터스까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다 주가는 회복세 있고요. 나이키는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는 표기 안 돼 있지만 갭이나 아니면 룰루레몬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항영 교수님이 룰루레몬 좋아하시다군요. 예, 네, 좋아합니다. 근데 의류 쪽이 제가 항공주, 카지노, 호텔 다 쳐봤자 우리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재개가 코로나 끝나게 되고 경제가 재개되면 옷을 많이 구매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옷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 방금 그 얘기하셔서 제가 우리나라 종목들 네. 좀 찾아봤는데요. 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어요. 한세실업 뭐 영원무역. 네. 그다음에 뭐 펀더멘탈은 좀 떨어지지만 태평양물산 이런 네. 것 오류입니까 다? 네, 다 네. 미국의 의류 수출하고 OEM하는 업체들인데요. 네. 뭐 최근에 기관도 좀 들어오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마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과 좀 연동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의류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메이커 있으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엔비디아 얘기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엔비디아 하루에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워낙 네. 한 번 더 하면 자랑이다, 뭐 잘난 체 하냐 이렇게 해서 한 번밖에 못하다 보니까 어제 못했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얘기했는데 이분한테도 많이 물어보나 봐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들어갈 수 있냐, 네. 비싼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엔비디아 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지금 주가가 싸 보일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좀 약 올리는 듯한 네. 그죠? 지금 사야지 이런 얘기를 돌려서 네. 얘기하는 거라서 그만큼 이제 1년 동안 향후 주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오히려 1년 뒤가 되면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주가를 보일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이제 단점을 얘기했는데요. 이 기업은 늘 예상치가 실적을 너무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보이는 게 단점이지 네. 사실은 젠슨왕처럼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하고 제가 딱 작성하고 나서 끝나는데요. 바로 또 레이먼드 제임스가 또 투자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치면서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근데 저는 어저께는 예. 제가 방송으로 그렇습니까? 장인재님을 보고 부장님 못 오늘은 또 직접 뵙잖아요. 그런데 예. 엔비디아 하실 때마다 다른 분의 얘기를 빌어서 하지만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얼굴이 워낙 좀 미소가 좀 예? 좋은 우리 장 본부장님은 엔비디아 얘기할 때 그 얼굴에 만연한 미소. 아니 저는 뭐 그 기사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다른 기사 전달해 주실 때는 입만 웃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네, 기사는 네. 제가 보니까 눈까지 같이 웃고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간 방송 아닌가. 사심이 들어가 보입니까?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번 할때 끝나는 거 하고요. 네. 네. 어쨌든 엔비디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어제 얘기했지만 이미 목표 주가 800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클레이즈가 수레사도 역시 얘기했는데요.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라고 하는 여러분도 혹시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버드와이저 유명한 네.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퀄웨이 그러니까 중립에서 올웨이 매수로 올리는 그런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자고 얘기했는데요. 또 대부분의 맥주 회사가 지금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비맥주를 네. 샀었던 회사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주가 뭔가 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맥주도 있고 드시는 맥주 중에 뭐 몰더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버드와이저가 제가 술 못 먹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나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와이저 우리 김종효 네, 네. 앵커도 술 못 합니까? 저는 잘은 못 마십니다. 지금 방송하십니다. 술 클라스 여기 주변 분들 다 술을 못 마셔가지고 2% 정도로 술 못 네, 다 못 마십니다. 우리 네, 우리 3% TV는 회식이 없어요. 나만 먹으니까 그렇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버진 갤럭틱 창업자죠. 리처드 브랜슨이 최근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오늘 주식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버진 갤럭틱에 뭐가 문제가 있나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보신 것처럼 고점 대비 50%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거 뭔 일이 있어요? 네, 세 가지로 좀 요약이 가능한데요. 지금 판 거는 뭐 이 정도 가격대 팔았다고 보면 됩니다. 26달러, 28달러 사이에서 550만 주 매도였고요. 대략 1.5억 달러 정도 자금을 확보한 건데 이게 하필 팔 때 요 세 가지에 겹치면서 네. 버진 갤럭틱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커지고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최근에 지연되면서 지난번 보니까 점화가 안 되더라고요. 딱 쏠려고 그랬더니 푸식 하고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안 됐죠 테스트가. 푸식 하고.
다 식어버리는. 너무 창피했죠. 근데 네. 그러면서 우주 여행에 대한 일정이 점점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언제 갈지 모르는 지연되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여행 책임자였던 조지라는 분이 있는데 조지 화이트사이드 이분이 나사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어허. 갑자기 우주 여행을 이분이 다 진두지휘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CEO라고 요 분이 계시는데 타마스라고 요 분이 전달에 또 역시 2.13억 달러를 또 만큼을 매도해 버립니다. 이게 세 가지 겹치면서 최근에 리처드 브랜슨의 매도는 뭔가 버진 갤럭틱에 문제가 있어 갖고 조금 발을 빼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저기 돈 내놓은 사람도 꽤 있잖아요. 많습니다. 예. 네, 많습니다. 지금 한 대략 한 3억 원 정도 내게 되면 네. 참여할 수가 있는데 거기 뭐 안젤라 졸리도 있고 투명한 유명인도 있는데 네. 뭐 지금 지연되는 거야. 조금 더 지연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충분히 지금 가만히 되는 기간이잖아요. 중요한 네.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겹쳐서 지금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주분 상당히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버진 갤럭틱은 우리 국내 탑 50 중에서 중간 정도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샀어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스펙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 가짜다, 네. 뭐 이게 다 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50위권 들어가는 스펙이 모든 게 다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니콜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금 주의를 좀 표한다는 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의 혈전 문제 때문에 어제 일시 사용 중지 권고가 나왔죠. 근데 네. 이게 지금 어젯밤에 어제였죠.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갖고 왔거든요. 예. 존슨앤존슨 아직까지 버릴 카드는 아니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380만 명이 접종한 상황입니다. 존슨앤 얀센을 맞은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맞았는데 맞고 있는데 지금 버리기는 좀 아깝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대중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보겠다. 예. 지금 6명인가 7명이 지금 여성분들이 걸려갖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폼 넓게 청취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더 있으면 더 한번 조사해서 상황을 보겠다. 그다음에 일시 중지 결정은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말, 뭐 5월까지 전 성인이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얀센이 못 맞으면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존슨앤존슨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모더나하고 그쪽만 밀어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자문위원회에서는 일주일 혹은 12일에 다시 한번 모이자라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그러시면 아직까지는 결과 안 났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그렇군요. 어떤 그거는 그냥 일시 사용 중지에서 머물러 있다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파우치 박사 얼굴 보기가 좀 힘들어요. 트럼프 때하고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박사가 마지막에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일시 중지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보자는 거니까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어쨌거나 존슨앤존슨 뭐 얀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쪽에서는 이미 그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걸 아예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조금 더 주의를 요하고 제가 또 결정이 되면은 기사를 알려드릴 거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은 워낙 제약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제가 좀 오늘 웃긴 모습을 봐갖고 뭐요? 이제 저희가 그 백신을 맞으면 네. 열이 나온답니다. 열이. 열이 많이 난대요. 네. 열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네. 아까 혹시 뭐 두 분 맞으실 거죠? 뭐 당연히 맞죠. 맞아야죠. 근데 네. 열이 나면 타이너를 먹으라고 그런답니다. 네. 타이너를 존슨존슨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안 되지만 타이너놀이 엄청 팔리거든요. 지금 최근에. 네. 왜냐하면 타이너놀이 가장 적합하답니다. 하나 먹고 나면 열이 내려가고 진정이 된다고 하면서 꼭 다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지만 굳이 그것만 고집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존슨앤존슨이 이번에 혈전 문제를 백신이 좀 어그러져도 타이네놀에 대한 매출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네. 뭐 타이네놀이 특가 끝나가지고 타이네놀하고 약성분이 똑같은 화학 카피약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약국 가면 권해주는 것들 많습니다. 네. 타이네놀은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어제 상장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와 있는 건 IB의 의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정체적인 그 객관적으로 모펫 나단슨이라고 한 데서 바이 의견의 목표 주가 600을 제시했고요.
BTIG에서 바이건 5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인베이스에 대한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아까 고란 기자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캐시우드가 어제 쟤네는 얘네는 다 그대로 다 매도한 걸 보여주거든요. 매매 현황을.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친 건데요. 아래쪽 빨간색 친 거는 테슬라를 18만 5천 주를 매도하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를 매도하고 코인베이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네. 그럼 캐시우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누구도 모르죠. 뭐 코인베이스 이 외에 있는지는 캐시우드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이 놀라는 거는 야, 테슬라만큼은 안 팔 줄 알았더니 팔았다라고 하면서 좀 하는데요. 어차피 이쪽은 뭐 캐시우드가 알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 네. 보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면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두 가지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00, 600. 그다음 현재 한 300달러 후반대 나오니까요. 뭐 이거 뭐 거의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를 조금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딱 보시면 오늘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 딱 앞에 나오죠. 57만 6천 건.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고가 되는데요. 원래 69만 5천 건, 70만 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12만 13만 명이 적게 나온 거예요. 네.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용지표에 대한 회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네. 보여주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소매에 대한 매출도 역시 10%까지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나스 선물 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어제 빠진 것을 대본대 회복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뱅크 아메리카 잘 나왔습니다. 실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와갖고 지금 시간에서 1.2%. 제가 얘기했지만 은행주는 다 잘 나옵니다. 실적이 워낙 뭐 지금 못 나오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코인베이스는 여기 BTIG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각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뭐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맞물려 갖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안 투자로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글쎄요. 초기에 들어가기는 좀 저는 좀 하니까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리 그 VMware라고 하는 그 회사를 스핀오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네. 쪼개졌는데요. 뭐 주가는 대리 7%, VMware가 2.6% 올라가는데 이렇게 잘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건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쪼갠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죠. 기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레이먼드 제임스가 또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있는 걸 제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굳이 나온 기사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니까 네, 하여간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웃퍼폼, 그다음 스트롱바이 진짜 아니 보시면 웬만한 거는 뭐 보유해서 뭐 매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웃퍼폼 시장 주인의 상해에서 강력 매수로 예,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스트롱바이나 컨빅션 바이가 최고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영건강보험에서 최근에 버니 샌더스가 일단 예산 심의위원장이 되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상황에서 실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 기업이고요. 민영건강보험 1등 회사인데 역시 실적이 잘 나오면서 현재 시간에서 1.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거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펩시콜라가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펩시콜라 여러분들 그 왜 잘 나오는지 물론 이거는 전월에 전 분기 얘기지만 최근에 업스 오파입니다. 왜요? 펩시콜라를 그 코카콜라가 네. 약간의 백인에 대한 가까운 어떤 인종 차별적인 회사에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이 문건이 발견되면서 코카콜라가 네, 혹시 모르십니까? 그래서 매장에 가보시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이 펩시콜라의 전략은 뭐냐면 항상 코카콜라 옆에 두자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보면 여기는 수북게 쌓여 있는데 펩시콜라 하나도 없는. 네, 그래서 일부러 막 보복적으로 이걸 사는 그런 심리가 강해져갖고 최근에 진짜 펩시콜라 많이 삽니다. 또 펩시콜라 먹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뭐 치토스, 뭐 도리토스. 그 다음에 레이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자칩 네. 같이 또 한창인데 다 같은 또 펩시콜라 펩시코의 또 분류 가자니까 다 잘 되는 거죠. 스낵도 잘 되고 탄산음료 잘 팔리고 그런 거기, 모습 보이기 거기 아직 CEO가 그 인도계 여성 인드라 누이죠. 네? 인드라 누이가 거의 10년 맥 그러니까. 해서 하면서 그분이 네.
패치콜렉 이끌어 온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또 미국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계인데 대단한 분이고. 좀 나는 확실히 난 좀 차이 나던데. 그렇죠. 네. 네. 뭐 선호도가 있으니까. 네, 1년에 네. 콜라 한 10번 먹는데. 네. 10번 드십니까? 10번 정도 먹죠. 저는 콜라 먹을 때는 딱 햄버거를 먹을 때는 무조건 콜라 무조건 먹어야죠. 무조건 먹어야 되고. 빨간 그 코카콜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펩시콜라에서의 주력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게 네. 게토레이나 트로피카나 같은 착즙 주스는 또 그렇죠.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콜라는 예전 얘기고 그건 뭐 보면 먹기도 하고 김 빠지면 타이어도 닦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나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 근데 그 뭐 저희 뭐 굳이 뭐 콜라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블랙락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9조 달러에 대한 자산 금액이 엄청 커졌습니다. 금액이 커지면서 실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을 잠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갖고 결론적으로 뭐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무중기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출발 상황을 볼까요? 네, 출발 상황을 네. 보겠습니다. S&P 500 0.69% 플러스고요. 네. 다우가 0.61% 플러스. 나스닥도 0.98%로 어제 하락을 대부분 다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요한 기업들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버진 갤럴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처드 브런슨이 주식을 팔았는데 아 지금 6%가 빠지면서 아 좀 하락이 좀 최근에 주주들은 네.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예, 그렇죠. CEO도 이게, 팔고 대주주도 팔고. 예, 이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CEO 팔고 대주주 팔고 창업자 팔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속 엔지니어는 예, 퇴사하고 해서 그만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엎친데 덮친 격 뭐 한국말로 치면 넘어지는 꼭지 누른다 이런 속담 이런 거 나온 건데 상당히 지금 악재에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 리처드 브런슨 약간 에? 이분도 괴짜인데요. 네. 약간 좀 괴짜인데. 약간 좀 어떤 이게 느낌상. 느낌상. 예.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예. 약간 그래서 여러 괴짜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번에 좀 그 괴짜의 변모가 이렇게 주식 파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건 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 한번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예, 보여드릴 건데요. 테슬라 어제 3% 후반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 예. 예. 저는 캐시우드의 배신이네. 네. 예. 예? 예, 지금 캐시우드가 변심한 그 예. 후유증 아닐까요? 근데 뭐 그 하루 뭐 팔았다고 해서 그 아 이거 많이 받는 못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또 매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늘 얘기하지만 캐시우드가 워낙 좋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판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이라도 배신감 빈정은 상하지 솔직히. 예,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뭐 좋다면서 예, 왜 팔아?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약간의 좀 뭐랄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한번 보고요. 아 이게 좀 느려져갖고 예 한번 네. 예. 코인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겠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여러분들 그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오늘 339달러가 나오는데요. 네. 코인베이스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비들 의견은 극과 극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 아까 600달러 500달러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총 자체를 100억 달러 미만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내가 코인베이스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지 조화가 있는 다음에 그다음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도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자, 애플인데요. 애플이 어제 하락을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네. 역시 빅테크에 대한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편하게 보시면서 어쨌거나 이번 4월 말에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유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는 굉장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오늘 또 다시 뭐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금융주는 어저께 골드만삭스처럼 대규모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못하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일단 시초가는 마이너스로 네. 출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선반영 효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그러니까. 될 것 같네요. 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아 오랜만에 물어보네요. 끝났습니까? 예, 요즘에 예, 제가 칼퇴근합니다. 왜요? 대중교통 때문에. 아 빨리 가죠. 아. 아니 그거 아니고 왜냐면 최근에 우리 2%께서 제가 집에까지 계속 데려다 줬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제 처음 밝힙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집이 또 삼성 아닙니까? 네. 일상 삼성은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끝과 끝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시는구나. 네, 이 프로는 많은 분에게 그럽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그래도 뭐 저는 귀가 공포증이 너무... 있잖아요. 네. 귀가 공포증.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네. 아 솔직하게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좋은데. 네. 어쨌든 그건 보통 일은 아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죠. 네. 네. 자, 장우석 본부장과 미국 개장전 시황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도 어쨌든 양대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일단 경신하는 네,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한 불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스닥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아, 오늘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편해지긴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일단 앞에 이 많은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거를 신경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예. 사람이다 보니 신경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신경을 뭐하러 쓰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앞에 이제 뭔가 계속 보이니까. 아, 오늘은 뭐 우리 김종효 앵커에 대한 뭐 이 코멘트는 대부분 다 우호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이제 좀 적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또 좋은 기회에 김종효 앵커와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에 대한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정규 편성 시간에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코인을 저희가 추천을 하거나 혹은 글쎄요 좀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뉘앙스를 읽으셨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알고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네. 코인베이스라는 세계 미국 최대의 거래소가 상장이 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렇게 편성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정프로와 함께 아침 출근길 라이브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종효 앵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